TV를 보다 보면 주인공들이 객잔에 들러 꼭 마시는 술이 하나 있죠. 이 술이 바로 주겹청입니다. 주겹청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요.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술품평회에 술을 제출하러 가던 도중 유난히 더운 날씨에 일꾼들은 물을 찾기 어려워 운반하던 술을 마셨는데요. 어느새 보니 술이 항아리에 절반밖에 남지 않았죠. 이를 어쩌나 고민하던 일꾼들은 대나무 숲에 있던 샘에서 물을 퍼다 항아리를 채워 넣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물반 술 반의 술이 품평회에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일꾼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술 주인은 양조장을 샘 옆으로 옮겼고 이때부터 주겹청의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주겹청은 약주에 속하는데요. 당귀, 치자, 대나무 잎, 국화 등으로 만드는 이 술은 달달하면서 향긋한 한약 맛이 난다고 해요. 구하기도 쉽다고 하니 무역지 주인공의 빙의에 주겹청 한 잔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